구독 부탁드려요. 좋습니다. 저희 지금 민물고기 사러 여기 노량진에 있는 민물고기만 파는 가게에 와 있습니다. 여기 미꾸라지도 있고, 그리고 안쪽에는 맥이랑 장어같이 스태미나에 좋은 애들도 있거든요. 얘네 저도 몇 마리 사가야겠어요, 이따가. 그리고 옆에는 자라가 있어요. 얘네 용봉탕 해먹는 애들이거든요. 사이즈도 다양하고 가격이 비싸지가 않아요. 한 2만원 정도? 그래서 자라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여기 오셔도 될 것 같아요. 아빠한테 장어 먹자고 하고 여기 온 다음에 자라 사가면 개꿀이겠죠? 그리고 여기 더 대박인 건 여기 자라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숨겨진 곳을 보시면 거북이도 있어요. 거북이, 후터들. 얘네들은 연못에서 물고기 잡다가 같이 잡힌 좀 멍청한 애들이거든요. 근데 운이 좋으면 여기에 늑대거북이나 아니면 악어거북 같이 좀 비싸고 귀한 애들도 발견할 수 있다고 해요. 저도 오늘 한 마리 살려고 했는데 없어서 아쉬웠습니다. 사이즈는 그냥 거기 안 걸러도 되나요? 네네네. 채 안 걸러도 돼? 사이즈 좀 작아서. 사이즈 좀 잘 자란 걸로 주세요. 네, 작을수록 좋은 거면. 됐어? 뭐 작아야 돼? 오늘 작아, 5개. 네, 이 정도로 주세요. 날이면 날마다 오는 생미꾸라지가 아니라서 오늘 특별히 먹여보겠습니다. 이거 어디 보는 거야? 재도전 실패. 재재도전 성공. 멋있죠? 지금 물살이 너무 세서 얘가 한 번에 먹지를 못하고 있어요. 강한 여과력을 위해서 여과기를 세게 돌리고 있습니다. 옆에는 암컷이 지금 미꾸라지 피 빼고 있거든요. 보시면 피가 조금씩 빠지는 게 보일 겁니다. 네로우들이 크기 때문에 미꾸라지는 한 두세 마리 그 정도 주면 됩니다. 야, 일로 좀 와봐. 그리고 이 녀석은 임신개체라서 조금 더 줘도 되고요. 죽이고 나서 먹으려고. 그런가 봐. 꼭 이렇게 카메라 앞으로 옮겨놓으면 움직이질 않아요. 수컷은 이렇게 잘 먹고 있네요. 이제 또 뒤돌아서 먹네. 아. 얘네 만지면 물기 때문에 이게 돌리기도 쉽지가 않거든요, 사실. 성격도, 오, 미꾸라지가 거의 뜯겼어요, 지금. 만지지 말라고 막 발버둥 치네요. 도망가려고. 얼굴을 돌린 채 미꾸라지를 다 먹었습니다. 정말 방송에 도움 안 주죠. 혹시나 해서 한 마리 더 줘봤는데 지금 제 손가락이 먹인 줄 알아요. 에휴, 네가 그러면 그렇지. 됐어 이제.